언니랑 헤어진 거 후회하세요? 모르겠다, 나도. 언니랑 이혼한 거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거하고 상관 있나요? 무슨 말이야? 난 언제나 오빠를 위해서 걱정했어요. 오빠 이혼한 거 밝혀지면 오빠가 얼마나 곤란해지나 그런 생각만 있어요. 그런데 정작 오빠는 언니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성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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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에요, 서영 씨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, 박 기자님? 그럼요.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그냥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. 너무 오래 못 뵌 것 같아서. 요즘 바쁘시죠? 우리야 늘 바쁜 척하는 게 일이죠, 뭐. 서영 씨는 어떻게 지내요? 요새 뭐 재미난 일 좀 없어요? 재미난 일이 뭐가 있겠어요. 저야 늘 똑같죠. 난 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부랴부랴 달려왔잖아요. 저... 그분 아시죠? 남정임 씨요. 남정임 씨요? 네. 김태우 교수님 아내라는 거 알려주면서 요새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들었어. 그 아줌마 가수. 요새 망신 엄청 사고 있더라고요. 참. 김태우 교수님하고 친분 있으시죠? 네. 왜요? 교수님. 아, 예. 기사 봤습니다. 안 그래도 전화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회의하실 때 나오실 것 같아서. 아, 네. 저 공연이 신경 쓰시게 했네요. 진작 알린지 그러셨어요. 저번에 듣고서 안 그래도 좀 찜찜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커지네요. 사모님하고 저 남정임 씨하고 저하고 부부라는 거 말입니다. 그거 잘못 알려진 겁니다. 예? 저희 이혼했습니다. 헤어졌어요. 아,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. 그동안 제가 숨겼습니다. 비겁하게. 아, 그게... 좀 이따가 제가 아는 기자 만나서 다 얘기하기로 했습니다.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. 기사 내고 이혼한 거 공식적으로 밝힐 생각입니다. 저기, 저 지금 그 기사 얘기하는 건데요. 이혼하셨다는 기사요. 네? 벌써 인터넷에 떴던데요? 두 분 이혼하신 거. 네? 아직 모르셨어요? 이혼했다고 드디어 기사가 떴네. 아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태호 입장 무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? 아, 뭐 그런들 어떡해? 할 수 없는 거지 뭐. 당할 건 당해야지.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럼 태호 이제 완전 매장되는 건가? 당연하지 않겠어. 이혼해놓고 무슨 결혼 문제 전문가이냐 여기저기 나가서 떠들어낸 것도 그렇고 정임이 저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돼버렸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? 보나마나 욕하고 손가락질 하겠지. 아유 속 시원해. 아유 이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만. 그럼 정임 씨는 명예회복 되는 거고? 당연하지. 그래야 사필 규정이지. 그동안 교수 부인이라고 몰려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아유 이가 다 갈린다. 사기꾼이라 너도
기획사 쇼였다는 둥. 아유 억울해. 아유 아유 억울해 혼났네. 아유. 자기야. 근데 터질 게 터졌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냐? 에휴, 찜찜하긴 뭐가 찜찜해. 김태우 친구라 이거냐? 그래. 솔직히 좀 안 됐네. 이럴 때 보면은 그냥 유명인 되는 거 무서워. 떡집 하면서 이렇게 살길 참 잘했어. 근데 자기야, 이거 어떻게 터진 걸까? 어? 누가 찔렀을까? 글쎄, 정인 씨가 참담한테 얘기했겠지. 언제까지 자기만 당하고 있겠어? 아니야, 정인이는 아니야. 걔 이혼한 거 안 밝히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나랑 얼마나 싸웠는데. 그럼 누가? 나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. 최 대표님 터뜨렸나요? 이혼 사실 회사에서 공개한 거냐고요. 좀 안 주시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 아닌가요? 안 주세요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저 이혼한 거 팔아서 명예회복 같은 거 안 하겠다고요. 우리가 한 일 아니에요. 그럼요. 남정구 씨. 어차피 알려질 일 아니었나요?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? 나 지금 좀 화나려 그러네요.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.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동안 인생이 그 모양이었겠죠. 뭐라고요?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조차 감추가면서 김태호 씨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예요? 그럼 누가 상 줍니까? 착하다고 상 줘요? 나 바쁩니다. 나가주세요. 얘기 들었어요. 소문 한번 빠르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제가 아는 분 총동원해서 오빠 명예 위신 손상 없도록 힘쓸게요. 일단 괜한 추측성 기사 같은 거 나지 않게 해야 돼요. 고맙다. 언니가 끝내 이렇게 먼저 터뜨릴 줄은 몰랐어요. 아무리 다급했어도 오빠까지 이용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됐었나요?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.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. 일단 사태를 좀 관망해보죠. 어떻게 돌아갈지. 아직은 일이 커진 게 아니니까요. 들어갈게. 나중에 연락하자. 데일리 스포츠 윤성식 기자입니다.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